안녕하십니까. 배드민턴 코리아 4월 레슨을 맡게 된 이영민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 특히 생활체육을 하는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체육관, 운동할 체육관이 없어서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훈련을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드민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악력이라는 부분인데, 임팩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으고 그 순간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팔의 힘도 빼고 몸의 회전도 중요하지만 악력으로 이거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력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잼잼잼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운동이고 하는 요령은 정말 단순합니다. 손바닥을 상대방한테 보일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시고 손가락을 최대한 펴신 다음에 이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주먹을 쥐듯이 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고 강하게 100회 정도 한 번 세트에 반복을 하시고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엄지를 간혹 보면 안쪽으로 넣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실제로 잼잼이 효과는 굉장히 줄어드니까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에서 하다 보니까 천장의 높이나 그 다음에 주변의 사물들 때문에 사실은 행동 반경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훈련들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 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앉은 상태에서 먼저 손목의 회전,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저희가 레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내, 안쪽으로 회전하는 동작과 회외,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동작, 그러니까 손목을 꺾는 동작은 배드민턴에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목을 회전하는 동작에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로 포핸드 스트로크와 백핸드 스트로크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라켓은 이렇게 준비기처럼 가볍게 쥐고요. 손목의 각도를 90도 정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 내를 할 때는 안쪽으로 할 때 스피드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회 외를 할 때는 바깥쪽, 손등 방향으로 스윙을 할 때 좀 더 스피드를 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이 잘 되고 나면, 그러면 바로 팔꿈치까지 같이 움직여서 앉아서 충분히 포핸드에 대한 스트로크 훈련을 할 수 있고요.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제가 방금 스윙이 보여드린 것처럼 행동 반경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손목의 회전 운동과 팔꿈치에 대한 운용, 이 부분이 이제 되시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바로 이제 상체에 대한 바디턴, 그러니까 골프든 야구든 배드민턴이든 또 테니스든 이런 라켓을 휘둘러야 되는 운동들은 대부분 회전력을 가지고 이 스피드를 만들어내고 파워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바디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동작을 체육관에서 전체적인 동작을 서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바디턴의 느낌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집에서 앉아서 상체만 회전하는 느낌을 갖는다면은 훨씬 더 좋은 훈련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말 이것도 동작 간단해요. 그냥 집에서 TV 보시면서 자, 손을 가볍게 앞쪽에다 모아주시고 먼저 왼쪽 어깨가 우측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럼 사실은 하체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상체만 꼬임이 생겼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어깨를 왼쪽으로 트는 것이 아니라 왼쪽 하단, 약간 왼쪽 무릎 방향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복부의 꼬임이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쪽이 과하게 들리게 돼서 허리에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이 어깨의 회전만 신경 쓰시면서 만들어 주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빠르게 하셔서 향후에 체육관에 가셔서 아까 연습했던 손목의 회전, 팔꿈치 운영까지 결합시키면
좋은 수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에서 할수 있는 훈련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천장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라켓을 들고 스윙 연습을 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윙은 앉아서 연습을 해주시고, 단 할 수 있는 운동이 뭐냐면 수비 훈련은 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서신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너비보다 좀 넓게 벌리시고 수비 자세를 취해주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백핸드 그립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허벅지 앞쪽과 그 다음에 가운데 우측 허벅지 앞쪽 세 부분으로 나눠서 스윙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천천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스윙 플레이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 동작이 정확한지를 본인이 보면서 느끼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라켓 면이 정확하게 컨택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켓의 면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 동작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면 주변의 사물들을 꼭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이게 잘 된다 싶으면 조금 더 빠르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동작들은 사실 집에서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추천해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런 튕기는 느낌의 수비 동작으로 먼저 훈련을 해주시고요. 이게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익숙해졌다 하면 이런 식으로 라켓 커버를 씌우셔서 해주시면 이렇게 저항을 주셔서 파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수비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치. 그래서 이 안에 공이 하나 들어있다 생각하고, 내가 어떤 큰 짐볼 같은 그런 볼 하나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아치가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떤 건축물에도 보면 이런 아치를 이뤘을 때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놓고 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비 훈련을 해주는 것. 이것으로 충분히 집에서도 지금 같은 시기에 배드민턴이 부족하다고 하면 충분히 훈련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